안녕하세요. 여쯔입니다. 이번 여행은 부안에 있는 사산지를 다녀온 이야기인데요. 모든 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호조왕 소식은 들려오는데요.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부럽기만한 그런 소식들이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지 선택하기가 오히려 힘든 그런 요즘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붕어 소식은 들리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봄조항이란 게 날씨에 따라서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까요. 어제 잘 나왔던 곳도 오늘은 빈작이기가 쉽고 또 계속 잘 나온다는 낚시터는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은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게 되고요. 또 힘든 자리나 수중전은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꿈도 못 꾸고요. 우리야 그저 나섬이 좋은 짝퉁꾼들이기에 사람도 많이 없고요. 또 조용한 곳이면서 붕어 얼굴 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그런 곳을 물색해 봅니다. 그래서 정한 곳이 부안에 있는 사산저수지인데요. 평소에는 사산저수지도 붕어 얼굴 보기 힘들고 뭐 우리가 말하는 터가 센 곳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조금은 힘든 곳인데요. 몇 년 전 알고 지내던 심프로님이 오름수위에 개암사에서 내려오는 새물찬스에 멋진 붕어를 만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가봐야지 하고 마음속에 벼르고 담아두었던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군산에 계시는 멋진 사장님이 캠핑 낚시 하면서 손맛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사산 저수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두말하지 않고 그날로 짐 꾸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산 사장님. 저수지 옆에요. 빈집이 있었어요. 마당에 베이스 캠프도 치고 뜨거운 한낮에는 돗자리 깔아놓고 마루 위에서 쉼도 하고요. 그렇게 편안한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편했죠. 이틀째 되는 날 위문 공연 와주신 군산 사장님 그리고 나주에 계시는 머슴님 하루였지만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머리와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그런 만남과 즐거움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을요,
사산지에서 붕어 얼굴도 보고 좋은 분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편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면 그나마 남은 꽃잎도 떨어지고 조금 더 여름에 가까워질 텐데요. 이번 여행은 발길 닿는 곳마다 이쁜 꽃들이 지천이라 오고 가면서 눈도 호강하고 멋진 봄날을 만끽한 그런 나섬이었지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뵙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지였습니다.